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4815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그리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바이오랩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건선, 염증성 질환, 그리고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지금 현재 임상의 단계에 있고요. 염증성장 질환과 면역항암, NASH 간 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부분이 지금 현재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FDA 이상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임상들의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약품들도 신약들도 이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올해 임상 이상 프로젝트가 3건이 진행 계획이 있고요. 또한 이제 단계적인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1상 진입 후보 3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상이 3개가 들어가고 1상에 이제 연구개발 단계에 있었던 약물 중에 3개가 1상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모멘텀 받고 주가는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뜨고 나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같은 경우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약간 반등을 주며 상승했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약 2.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은 오후장 들어가면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또 장 초반에는 이제 양봉 그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봉 전환하면서 아래쪽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34,000원대 지지선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줄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를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이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전일 이제 미 증시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 또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오늘 약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 아직 지지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 쌍바닥 찍으면서 반등 주면서 이 매물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지지선 딛고 바로 반등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지수 상황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지지선 이탈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는지 그 점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 20일 이동 평균선 뚫어내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그 점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이 어저께 많은 양 매도를 하면서 약간 음봉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하게 되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세로 전환을 해야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고바이오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섹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이제 매일 무료로 추천해드리는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저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에는 오전 7시 41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먼저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천천히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은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세 종목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보통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로 추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 드릴 때는 기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으며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무료 언제든지 열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그에 따른 정보나 아니면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